우리 기수님은 올해 큰 대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 하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올해 쥐띠가 아마 삼재일 걸? 네, 맞아요. 그쵸? 네. 쥐띠가 삼재야. 근데 삼재는 뭐가 삼재예요? 3년 동안 좋은 일이 없다라고 해서 삼재란 말이지. 네. 근데 사람들마다 다 틀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생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네한테 얘기하는 거랑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랑 틀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삼재인데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무당이 잘 판단을 해줘야 돼. 특히 삼재일 때는. 근데 올해는 성주 대운인데, 성주라는 게 뭐냐면, 27, 37, 47, 57, 이렇게 7에 오는 거를 성주 대운이라고 그래요. 성주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주운은 뭐냐면, 성주가 있을 때는 내가 집을 사거나, 이렇게 그런 해다. 그런 해인데, 사실은 27의 성주는 아직 애기라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가장 굉장히 좋은 대운이에요. 대운인데, 문제는 삼재라. 삼재가 올해는 괜찮다고 넘어가는데,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 옷가게를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 되잖아? 근데, 올해는 잘될 거예요. 아주. 내후년에 문 닫을 거예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요? 내후년에 망한다는 얘기야. 왕이요? 그게 문제야. 지금 삼재가. 올해는 미친 듯이 잘 되실 거야,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덜할 거예요. 왜 그러지? 하다가 내년 가을 넘어가서 겨울쯤 돼서부터 점점 완전 하향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내후년에 나가는 삼재가 너무나도 좋지가 못해서 내년 겨울서부터 그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도를 쳐. 그거를 잘 버티시든지,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마냥 잘 되나 보다고 룰루랄라 하다가, 가게 문 닫든지, 아니면 미리 방편을 하고, 잘 생각해서, 삼재 부적도 쓰고, 삼재는, 만약에 삼재풀이를 하게 되면, 올해 한 번만 푸는 게 아니에요. 매년 초세 번을 풀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나쁜 것만 막아서 안 망하고 잘 넘어가면 31쯤 됐으면 다시 꽃이 피어. 근데 나가는 삼재 때 쫄딱 망하면 꽃은 없어. 꽃이 필 돈이 없어. 아예 다 털리기 때문에. 그럼 내가 31에 다시 운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되는 운이 들어오는데, 31에 그 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돈이 없어져. 가진 돈이 없으니까 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그래, 우리 정씨 아가씨는 사주가 기생사주예요. 기생사주라는 게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연예인도 기생사주고 광대란 뜻이야. 그러니까 연예계나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물건을 팔, 옷가게라면 물건을 팔 때도 웃음으로 팔아야 되잖아. 그치? 아유, 살려면 사, 말려면 말고. 뭐 그러면 누가 와. 그쵸? 그러니까 옷가게를 하더라도 웃음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것도 광대라. 나도 광대야. 따지고 보면. 왜냐면은, 굿하면서 이구지구 놀아야 되니까. 돼지 머리도 머리 이구지구 해야 되니까. 그것도 광대지. 그런데 그 사주가 아주 안센 편도 아니고 센 편도 아니고 그렇지만 장사가 잘 맞는 건 맞아요.
하는 것도 무슨 옷가게를 하실지 모르지만 하는 것도 맞아. 네. 다 좋아. 근데 흐름이 조금 불안해. 왔다 갔다 이렇게. 그치. 이왕이면 네. 제대로 30살, 31까지 쭉 이어지시게 하시려면 네. 올해 연초, 그러니까 지금 연초지 네. 올해 삼재풀이 한번 하시고 네. 내년 초에 삼재풀이 한번 하시고 내후년 초에 삼재풀이 한번 하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이 뭐 좀 들어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안 해가지고 네. 몇 억 날리지 마시고 뭐 그게 뭐 몇 천만 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어? 그렇게 해서 풀고 하면 그래도 마지막 해에 네. 서른 된 해가 가장 힘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넘어간다. 그러니 지금 모든 거 다 잘 됐어. 네. 근데 지금 다 그러니까 해가 안 좋은 것뿐 해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야. 올해는 기가 막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른 살 때 서른 살 때는 옷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냥 다 안 되는 해인가요? 뭐든지 다 무너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보통 삼재를 풀라 그러면은 한 번만 풀면 되죠? 아니야. 3년을 푸는 거야. 삼재는 말 그대로 3년이 안 좋은 거라서 매년 푸는 거야. 들어오는 삼재, 묵는 삼재, 나가는 삼재. 그럼 3년이잖아. 네. 근데 들어오는 삼재에 깨지든지 나가는 삼재에 깨지든지 둘 중 하나 하나가 오는데 네. 거의 70%는 근데 우리 정시아 씨는 들어오는 삼재는 기가 막히게 좋아. 해는 너무너무 좋아. 장사는 잘 될 거야. 네. 그렇다고 끝까지 잘 되진 않아요. 네.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돈이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삼재만 잘 풀고 넘어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근데 끝까지 옷가게로는 끝까지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요? 내가 서른 하나나 둘까지 하고 서른다섯이 네. 됐을 때 또 다른 거에 손댈 수도 있다. 한참 남긴 했네요. 서른다섯. 근데 그게 정하는 게 내가 또 여기서 재미를 봤으니까 다른 걸로 또 뭐 하지? 하는 게 어찌 보면 서른하나가 될까? 서른둘에 아마 결정을 지어야 될 때다. 그러셔. 그러니까 괜찮지. 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평생 끝까지 옷가게로 가지는 않나 보여. 괜찮아. 네. 제가 말한 대로만 해주면 탈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네. 그러니까 그건 연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게 문 열어요? 제가 예상하는 게 4월 초예요. 4월 초면 가게 문도 아직 안 열었잖아요. 네. 그래도 삼재는 연초에 푸는 거예요. 그럼 지금 푸는 거예요. 그 푼다는 게 그러면 부적이나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부적도 주지만 네. 산에 가서 신장님한테 복삼재로 넘어달라고 이렇게 재물을 좀 차려놓고 이거 들어요. 네. 두 장, 200. 비싸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아끼려다가 몇 억 날린 사람 많아. 내가 그랬어. 내가 항상 오는 손님들한테 일을 해야 되는 손님은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지 마세요. 했는데, 네. 내가 아시는 분이 있어. 사무실 하시는데, 내가 사무실에 고사라도, 그러니까 아는 분이야. 네. 고사라도 좀 지내고 사무실 열어. 고사 돈 얼마 안 해. 정말.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을 그냥 해줄 수도 있으니까 물건만 사가지고 그때 끝까지 안 했어. 100만 원 아끼다가 국값 1500만 원 날라갔어. 결국 1500만 원 굿하고 그 회사는 망하고. 네. 그럼 어차피 굿해도 망한다고 그랬어 내가. 다른 거 하라고 그랬어. 다른 거를 위한 굿이지 이거 의미 못한다고 그랬어. 그게 운이에요. 그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내가 고사 지내라 했지.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왜 그래? 그러니까 그 돈 아끼려다가 몇 천만 원, 몇 억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꼭 하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올해는 대박은 분명히 터집니다. 네. 올해는 분명히 돈 잘 벌 거예요. 근데 내년 겨울서부터 내리막길 쳐서 내후년에는 문을 닫니 안 닫니 소리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 그럼 구태도 그럼 못 막아. 아니 돈 다 망해가는데 뭐 구탄다고 해가지고 무슨 망하던 가게가 살아나나? 아니 안 살아나. 그러면 다 이때까지 거기다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해가지고 다 더 이쁘게 해놨어. 그럼 나중에 다 털리고 나면 뭐 해? 나중에 그 돈 갖고 다시 그 없는 금전 갖고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실리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야. 네. 지금 그 돈이 비쌀 수도 있지. 근데 그 정도 들어. 근데 어디 가도 그 정도는 들어. 근데 비쌀 수도 있지만 비싼 게 절대 아니야. 그거 해주지, 삼재 부족 해주지. 가게 가면은 가게 이제 새로 생기면 가게 가가지고 부정 한번 풀어주지. 거기다 또 손님 뭐라고 몰래 부정을 크게 대문짝에 붙이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니까 네. 안 보이는 곳에다 살짝 붙여가지고 재수 있게 해달라고 붙여주지. 네. 그게 뭐가 비싸? 그렇게까지 다 해주는데. 그리고 또 손님이 좀 없을 수도 있어. 네. 어? 그러면 손님이 며칠 없어요. 그러면 알았다. 가게 갈게 해가지고 또 거기 또 뭐 상가집 갔다 온 사람 들란다라 그러면 또 손님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가가지고 또 내가 또 뒤처리 해줘. 네. 어? 그럼 그게 뭐가 비싸? 내가 손해지. 따지고 보면. 그것만 해줘도 내가 돈을 얼마를 받는데, 그거 부정만 풀어주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내가 손해요. 아이고. 그러니 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 초잖아? 네. 지금 풀어서, 그러니까 가게는 4월 달이지만, 푸는 건 지금 풀어야 돼. 그래야지 계속 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네. 당장 푸세요. 네.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그리고 저희 가게는 내가 봤을 때는 옷가게로 끝까지는 안 할 거예요 아마. 네.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뭐 아니면 그거를 하면서 네. 뭐 커피 전문점 겸 그 뭐라 할까 뭐 마카롱이나 하여튼 좀 뭐 디저트 쪽으로도 같이 넘어 그걸 같이 할 건지 네. 이걸 접고 그거를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31에 그 이제 본인이 네. 생각을 하게 돼.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네. 어떻게 이걸 끝까지 가는 것보다 뭔가를 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때 다시 정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연애운은 결혼운이나 이런 거 혹시 결혼은 언제쯤 하나요? 결혼은 한참 있다 하셔야 되고요. 아. 할아버지들이 돈부터 벌래. 그 돈이 네. 어? 부모가 되어주는 돈인가요? 아니요. 자네가 번 돈이지. 네. 그렇지. 네. 실력이 뭐라는데 피 같은 돈 어 여태까지 벌어서 네. 어 그거 옷가게 하는데 옷가게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돈이 안 되니까 조그맣게 하는 건데 네. 어 돈부터 보시면 네. 나중에 지금은 말고 어찌 보면은 서른 하나가 될까 둘 될까 네. 귀인 같은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가게에서 우연하게 만난다. 그러니까 애써 찾지 마셔. 네. 그러면 돼. 네. 잘 살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네. 내일이든 모레든 꼭 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바로 전화 주세요. 이건 날 안 잡는 거야. 그냥 바로 가서 산에 가서 풀면 끝이야. 아, 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산은? 가서 한 시간밖에 안 있어. 아, 네. 잠깐만 있다가 인사라도 하고 가던가. 아, 네. 혼자 풀기 좀 그렇잖아. 아니, 혼자 풀어도 되는데, 네. 그래도 공수는 들으면 좋잖아. 아, 네. 한 시간인데 뭐, 그거 뭐 어려워? 아, 아니, 어렵지. 안 어렵죠? 네네. 왜냐면 본인 잘 되라고 하는 거고, 본인 장사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꼭 오늘 이따가 네. 나한테 전화 줘서 네. 꼭 하세요.
이건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쪽박차. 아, 네. 내후년에. 네. 쪽박차고 선생님 어떻게 엉엉 울지 마. 네.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다. 아. 난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자네가 어? 딸 갖고 하도 뭐랄까 대견해서 망하지 말라고 네. 내가 해주는 거 그렇게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는 거야. 네. 그래 가봐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